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번에 네. 2023년 이제 오는 김에 오는 김에 좀 이런 인테리어를 하면 좀 집안의 운기가 살아난다. 집안의 인테리어 푸른 거를 좀 많이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조화래도 풀처럼 돼 있는 거, 풀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풀로 요런 인테리어 그런 거 해 놓으면 좋아요. 좋아도 상관없다. 좋아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꽃이 아닌 잎으로 돼 있는 거, 그냥 잎으로 돼 있는 거 그런 거 좋아해 놓으면 푸른색으로 집을 좀 가꾸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좋아도 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꽃은 잘못 갖다 놓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 근데 요거는 그 다육이처럼 이제 이런 식의 왜 푸른 잎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거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해 놓으세요 집에. 푸른색을 많이 덜 놔놓으세요. 그러면 생기가 돌고 뭔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생기가 돌고 그리고 내년 헤어나고 24년 헤어나고 요 푸른 거하고 잘 맞아요. 그러니까 푸른색으로 인테리어를 하면 좋다. 예. 반면에 물건 때문에 잘못되잖아요. 예, 예. 절대 집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물건. 물건 안 들어와서 안 좋은 물건은 이제 인형 같은 거 요즘 많이 갖다 놓잖아. 뭐 건강 뭐 아니면 부 그리고 뭐 자손번창. 근데 돼지 인형은 안 들어오는 게 좋아요. 돼지 인형은 집에 안 갖다 주는 게 좋고 그리고 또 개 인형도 안 좋고 그리고 또 닭 인형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인형들은 집에 갖다 놓지 마세요. 동물 인형. 동물 인형 안 좋아. 동물 인형 안 좋고 이제 그 들르는 끝으로 안 좋은 기운이 따라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물 인형은 갖다 놓지 마세요. 새로 들르지 마세요. 네, 그러면 인형은 다 집어치우겠습니다. 인형은 들지 마세요. 네, 그럼 이제 뭔가 비었으니까 이렇게 빈 공간을 채워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요? 인형 말고 꽃그림. 꽃그림. 꽃도 그림이 완전 활짝 핀 것보다는 약간 몽우리진 그림들이 좋아요. 꽃이 이제 화사하긴 화사한데 완전 활짝 핀 꽃 말고 이제 필라 하는 그런 몽우리진 그런 그림, 그런 그림들 많이 해놓으면 좋아요. 왜 덜 피셔야 돼요? 활짝 피면은 이미 그거는 이제 끝이 난 거야. 꽃은 활짝 피면 이제 지잖아, 그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피기 직전에 그런 꽃을 해놓으면은 집안의 온기가 좋아져요. 꽃도 붉은색, 분홍색 빛깔 나는 이런 꽃들이 좋아요. 집안에 그러면 온기로 좋은 온기로 좀 돋아주죠. 그래서 그런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쁜 꽃 그림 많이 걸어놓으세요. 집안에 그러면 거실에 걸어놔요? 거실에. 이제 현관 들어오면서 마주보는 것도 괜찮고 소파에 앉았을 때 마주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좋고 현관에 들어오면서 마주치는 쪽에 걸어놔도 좋고 예, 그래서 꽃그림은 그렇게 걸어놓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무속에서는 네. 가정의 평화 중요하죠. 그쪽 중요하죠. 또 가정에서도 제가 얘기로는 화장실. 네. 주방. 네. 여기를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현관하고. 현관하고. 그렇죠. 이번에 화장실입니다. 네. 화장실 일단 어떻게 해야 좀 집이 좀 잘 되고. 화장실은 우리가 습하다고 하잖아요. 습. 맞아요. 화장실에는 어떻게 보면은 나쁜 그런 기운이 많아요. 솔직하게. 나쁜 기운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은 화려한 꽃을 갖다 그림을 갖다 이렇게 좀 걸어놓는다든가 그리고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빛 밝은 게 좋아요. 화장실이 칙칙하면은 정말로 들어갔을 때도 그러잖아요. 근데 밝게 저기를 장식을 하더라도 화려한 걸로 하고 습한 수건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화장실에다 막 물에다 뭘 담가 놓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고 또 습하기 때문에 참 숲 같은 거를 한쪽에다 이렇게 갖다 놓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밝게 딱 들어갔을 때 환하다 그런 느낌 받게 그렇게 하고 전등부터 갈아야겠다. 당연하죠. 전등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나가거나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안 되죠. 교체해야 돼. 우리가 어두우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깨끗하게 밝게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선생님께서 뭐 비방법 이런 것도
그게 바로 비방이에요. 숲 같은 거 저기 하고 구질구질한 거 놓지 않고 그게 비방 바로 저기예요. 뭐 거기다 대고 뭐 비방해서 뭐 뭐를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없어요. 제 저기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고 환하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요즘 네. 젊은 사람들이나 네. 이제 조금 이제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이 네. 욕실 인테리어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봐봐. 네. 이제 뭐 날짜를 보통 안 보고 하시겠지만 아니죠. 봐야 됩니다. 집안에 화장실 같은 데는 손댈 때 함부로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로 주로 택해요. 이번에 그 이승대 윤달 있잖아요. 네네네, 윤달. 하면 괜찮아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 윤달은 우리가 모든 신령님들이 눈을 감는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말하기를 눈을 감는다 그래요. 내가 어떤 그래서 그때는 윤달에는 뭐 산소를 뭐 이장도 하고 매장을 했던 걸 화장도 다시 또 해서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화장실에 손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도 손대다 보면 이것저것 옷질도 해야 되고 또 누구나 막 뜯어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좋은 날 윤달에 하니까 윤달이라도 손 없는 날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런 날을 택해서 하는 게 좋아요. 네. 만약에 화장실이 잘못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나요? 아파요. 우리가 추운 데서 자고 습한 데서 아마 몸이 찌뿌둑하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화장실이 안 좋은 기운이 있으면은 절대로 집안이 편하지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의 계시 서해 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요, 제가 부산의 계시라고 하니까 부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의 계시? 부산 사람이라서 부산의 계시입니다. 자기 PR 시대. 그렇다고 부산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방문 손님들이 전화를 했다가 의정부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끊더라고요. 전화 검사도 가능하다. 네, 전화 좀 써도 되니까 다를 거 없어요. 이번 시간 주제가 집에 이물건을 놓으면 돈이 빛으로 쪼가질 수 있다. 또 돈이. 많은 분들이 이제 돈 재는 쪽으로 힘들어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돈을 따라가면 돈이 안 모여요. 돈을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혹시 돈이 따라오게끔 하는 그런 금전 풍수 같은 게 있을까요? 없죠. 없나요? 네. 그래도 빛처럼 쏟아지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금전 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물건을 제가 알아왔죠. 제발 알려주세요. 궁금하신가요? 네. 우선 거울. 거울은 원래 현관 앞에 두면 안 되잖아요. 이 거울 위치에 따라 또 금전운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딱 틀려요. 우리가 평소에 알던 현관에 딱 들어왔을 때 왼쪽 부분에 거울을 놔두면 금전이 올라가고 오른쪽에 놔두면 명예, 애정운이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쌀, 쌀은 우리가 재물을 뜻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쌀은 진짜 완전 한가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꿈에서 나와도 쌀은 재물이거든요. 집에 쌀이 안 떨어지게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침대 옆에 조그만한 관엽식물 그거를 좀 놔두면은 스트레스나 그런 걸 좀 정화되는데 그 중에서 스투키, 개운목 이 두 가지는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좋고 금전수, 돈나무라고 하죠. 그거는 햇빛 많이 안 줘도 되고 물 자주 안 줘도 되고 그러니까 키우기 편해요. 그런 거를 갖다가 잠자는 곳 옆에, 침대 옆에 놔두면은 재물운이 조금 상승한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놔두면 될 것 같아요. 거울을 왼쪽에, 오른쪽에 두 개 다 놔두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한 곳에만 놔두면 좋을까요? 근데 양쪽에 놔둘 자리가 있어요? 거울은 별로 안 좋은데 요즘에는 붙박이처럼 다 붙어 있잖아요. 큰 것보다 작은 게 좋아요.
근데 큰 게 붙어 있다고 하면은 그냥 작은 거 그것만 놔두 맞은편으로 놔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 사람 허벅지 밑으로 사람 키만한 거 놓으면 안 돼요. 작은 거 그런 거 놓으면 되고 스투키나 개운목, 특히 개운목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는 사람들, 창립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큰 걸로 주시면 좋아요. 창립하면은 꽃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큰 걸로 그런 걸로 보내주시면 돼요. 혹시 앞에 말씀해 주신 게 집에만 허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자 포함돼요. 집, 뭐 사업장 이런 데 다 포함돼요. 현관 앞에 거울 왼쪽에 놔두면 재물, 오른쪽에 놔두면 명예, 애정 이렇게 올라가고 쌀 같은 경우에는 쌀벌레 생기지 않게 이렇게 잘 보관해 두시는 게 좋고 특히나 장독대 같은 데에다가 놔두지 마세요. 그렇고 현관 항상 깨끗하게 그리고 잠자는 곳 침대 옆에 무릎 밑으로 조그만한 스투키, 개운목 그리고 돈나무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 놔두면은 재물운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